안녕하세요. 열전달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전 영상 열기환기 개념에서 열기환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개념편에서 사용은 하였지만 설명을 하지 않은 1번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와 2번 Special Operating Condition에서의 온도 변화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패러렐프로 열기환기의 간단한 구성은 위와 같으며 열전달은 핫사이드에서 콜드사이드로 열전달 면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때 열전달은 핫사이드 벽면에서의 대류, 열전달 면을 통한 전도, 콜드사이드 벽면에서의 대류로 구성이 됩니다. 열저항 영상에서 벽면으로 전달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온도를 평가할 때 각각의 저항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류로 인한 열저항은 위와 같이 표현하고 모든 열저항의 합을 다시 하나의 대류에 의한 열저항으로 표현하면 이때 나오는 변수 U가 바로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가 됩니다. 위와 같이 구해진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는 아주 깨끗한 표면에서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열기환기 튜브 또는 파이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표면에 이물질이 묻거나 녹이 슬고 마모되어 원래 형상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파울링이라 합니다. 파울링 팩트를 고려하여 오버홀 히트 트랜스포 코에피션트를 구하면 위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타는 파울링이 없는 조건에서의 에너지 전달량이 파울링에 의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RF는 파울링 팩트로 유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열기환기에서 유동이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 온도 변화는 위 그림과 같으며 핫사이드와 콜드사이드에서 열 전달량은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특이한 운전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핫사이드의 CH가 콜드사이드의 CC에 비해 아주 클 때인데 이때는 열기환이 일어나더라도 핫사이드의 온도는 거의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됨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콜드사이드 온도는 입구에서 출구로 이동하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유동 방향에 상관없이 온도 변화 양상이 비슷하므로 둘중 하나를 제거하고 보면 콜드사이드 온도는 입구에서 출구로 이동하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유동 방향에 상관없이 온도 변화 양상이 비슷하므로 하나의 유동 방향만 선택하여 이제부터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CC가 CH에 비해 아주 클 때는 콜드사이드 온도는 열기환으로 인해 변하지 않고 핫사이드의 온도는 유동에 따라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CC와 CH가 비슷한 경우에는 유동이 서로 반대인 카운터플로 열기환기에서는 온도 변화가 핫사이드와 콜드사이드가 유사함을 알수 있습니다. CH가 CC보다 아주 큰 조건은 핫사이드가 비등과 같은 예를 들면 물이 끓을 때 대기압에서 100도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볼수 있으며 CH가 CC보다 아주 작은 조건은 콜드사이드가 응축이 되는 예를 들면 얼음이 녹을 때 대기압에서 0도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볼수 있습니다. 열기환기 개념 영상과 이번 영상을 통해 열기환기 해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NTU 메서드를 이용하여 열기환기를 보다 실용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